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폰 이론 강의를 진행한 KTM 엔지니어링 소음진동 영업팀의 장민기입니다.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사운드 측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운드란 무엇이며 계측하는 이유, 마이크로폰의 특성,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란 공기나 물 등을 매개체로 한 압력의 변화 혹은 파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폰은 다이나믹한 압력의 변화를 정기적인 신호로 바꾸어 사운드를 계측하기 위한 센서입니다. 음압의 양은 파스칼이나 데시벨로 나타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귀를 통해서 뇌로 전달되듯이 마이크로폰은 귀의 역할을 하며 음향 신호를 전압 신호로 바꾸어 계측 장비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림처럼 한 개의 마이크로폰으로 음악과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마이크로폰으로는 속력과 방향, 즉 속도를 계측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콘덴서 마이크로폰의 구조입니다. 맨 위쪽으로 그리드 커버가 있으며 센싱 부위인 다이어프램, 백플레인, 인슐레이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향 신호에 의해 다이어프램의 변형이 일어나면 다이어프램과 백플레인 사이에 충전되어 있는 전하량의 변화가 발생됩니다. 이 변화를 계측하여 소리를 전압 신호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일정한 전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통적으로 외부에 200V 전압을 걸어주는 방법과 일렉트릭 물질을 응용하는 근래의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에 전압을 걸어주는 익스터널 폴러라이즈드 방식은 노이즈 및 온도 변화에 강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구성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프리폴러라이즈드 방식은 가격이 저렴하며 구성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ICP 센서와 동일한 방식이므로 시그널 컨디셔너나 DAQ를 가속도 센서 등과 공유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의 두 그림은 프리폴러라이즈드 마이크로폰을 이용할 때, 아래의 그림은 익스터널 폴러라이즈드 마이크로폰을 이용할 때 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의 구성이 좀 단순한 반면 아래는 중간에 파워 서플라이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구성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귀는 같은 크기의 소리일지라도 주파수가 다르면 다른 크기로 느낍니다. 예를 들어 1000Hz 40dB의 소리와 20Hz 90dB의 소리를 같은 크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인지하는 소리를 기준 삼아 계측을 하기 위해 실제의 음향 신호에 웨이팅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웨이팅 함수에는 A, B, C, D가 있으며 각 용도에 따라 사용됩니다. 웨이팅 함수를 적용한 예입니다. 단위는 보통 dBA를 사용합니다. 음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른 음압의 감소 효과에 대한 그림입니다. 약 2배 거리에 6dB만큼 감소합니다. 마이크로폰 지향 특성에 대한 그림입니다. 각도 및 주파수에 따라 감도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폰은 프리필드, 프레셔, 랜덤 인시던스의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프리필드는 음원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음원을 지향하여 사용하는 타입의 마이크로폰입니다. 예를 들어 무향실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용도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랜덤 인시던스는 음원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전방위의 신호를 계측할 수 있는 마이크로폰입니다. 리플렉션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나 제한된 공간 안에서 측정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프레셔 타입은 특정 공간 안에 같은 크기와 페이지를 가지는 신호가 존재할 때 음압이 압력의 변화를 계측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주로 벽면이나 튜브 등에 설치돼서 임피던스 튜브 테스트 등에 사용됩니다. 가속도 센서와 마이크로폰의 유사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조물의 떨림을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와 공기의 떨림을 측정하는 마이크로폰은 접촉, 비접촉의 차이를 제외하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마이크로폰 감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이어프램의 표면이 클수록 높은 감도를 가지며 더 작은 소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아질수록 감도가 낮아지며 더 큰 소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폰 측정 범위에 대한 개념도입니다. 측정 주파수 레벨이 상승하는 만큼 측정할 수 있는 음압 레벨도 커집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20 마이크로파스칼로 정하여 이 값을 기준으로 음압의 크기를 데시벨로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은 dB값을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기준값인 20 마이크로파스칼을 P0로 하여 측정값 P에 대해 로그를 취하여 압력비로 나타냅니다. 이때 에너지의 값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10 대신에 보통 10을 사용하는 대신에 20을 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무향실에서 제품의 소음 계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렉션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에서는 랜덤 타입을, 무향실 등에서는 프리필드를 사용함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차량 소음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엔진 노이즈, 풍절음, 브레이크 소음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브레이크 노이즈 테스트 결과 분석 자료입니다. 에어백 테스트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역시 어레이 형식으로 차량 도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레이 형식의 마이크로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소리가 발생하는 방향이라던가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분석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실내 소음 측정 사진입니다.
이 외에도 환경소음, 모니터링 및 군용 목적의 테스트, 전자제품의 개발, 테스트에도 사용됩니다.